같이 운동한다. 조깅하는구나. I don't like it. I gotta have it. Uh-oh. 와, 근데 장난 아니다. 진짜 오래 뛴다. 아, 진짜 보람이가 대단해. 힘내지? 와, 했다는 거 자체가 대단. 뛰었다는 거 자체가. 나래 누나, 잠깐 나와주실래요? 네. 이상해. 이상해. 이상해요. 나보다 누나 아니야. 나 그 순간 뭐지? 이랬어. 아니야. 오늘 뭐 할까? 오늘 몰라. 데이트할 것 같은데? 데이트하고 싶어. 나도. 나 오빠랑 하고 싶은데. 나도.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. 어? 어? 야, 진짜. 미치겠다. 나 미치겠다 진짜. 아니 나는. 진짜. 야 내가 볼 때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거야. 아직 잠 덜 깨서. 그게 뭐야? 저랑 데이트하고 싶다. 하자 그러면 일단. 할 수 있어? 몰라. 어떻게든 내가 오빠랑 하게끔 열심히 할게. 멋있다. 난 지원이랑 대화하면서 윗몸을 키우고 그래. 윤상씨만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대요. 그치, 기회가 있어야지. 그러면 윤씨 가지 않을까요? 그럴 것 같은데. 우린 다 집에 있어? 우리 다 집에 있는 거야?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다. 조금 힘든 거는 서로 다 이미 많이 친해져 있고 애정정산도 어느 정도 좀 있어서 뒤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. 그래도 오롯이 하루 동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데이트권 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. 아니 빨리 하러 간 거야? 빨리 하러. 주현 씨 갈래요? 네? 데이트 할래요? 데이트요? 네. 네? 뭐야, 윤 씨한테 표 보내놓고 왜 주현 씨랑 가? 아니 빨리 하러 간 거야? 빨리 하러. 주현 씨 갈래요? 어디서 네? 데이트 할래요? 데이트요? 네. 아. 가요. 네. 준비하면은 조금 걸리죠. 네. 내 예상이구만. 언니가 예상했어? 어? 예상했어? 아니 내 예상 왜? 나도 예상 왜야? 준비를 다 하신 거죠? 네, 근데 천천히 하세요. 진짜 괜찮아요. 아, 네.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냥 오늘 하루 누구랑 보내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주현 씨랑 보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선택을 했어요. 이거 뭔가 첫인상과 그 데이트 웨이트는 좀 다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거절을 못하지. 아까 내가 이미 말했으니까. 난 강릉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지. 강록일 밤에 가서 데이트 갔다 와서 저녁에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려고.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강록님이랑 충분한 대화를 못 해본 상태였어가지고 그 부분이 고민이었지. 뭐 그분이랑 나가는 게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서 저는 괜찮았어요. 윤 씨도 강록 씨 택하지 않았어요 그 투표? 아니 윤 언니는 무슨 동네 북이야 뭐야? 아니 대화할 때마다 겹치네. 그러니까 미쳐. 누군가랑? 여기 아 타면 되나요? 네. 아 이건가요? 네. 이거 의자 편하게 이거 네. 조정하시면 돼요. 아 네. 저 창문 열어준 거 너무 최악인데. 왜냐면 여성분들 머리 날리잖아. 창문 열어달라고 한 적도 그래. 없는데 근데 왜 창문을 열어줘? 진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. 머리도 날리지만 그래. 우리는 렌즈를 끼잖아. 아. 렌즈 바짝바짝 말라. 맞아, 주현 씨 렌즈 끼고 다니셨어. 그러니까. 맞아. 아, 제일 이쁜 날이네요. 오늘 날씨 좋은 것 같아요. 바람 선선히 불고 제가 원래 사람 만날 때
절대 긴장 안 하거든요. 100명 앞에서 발표해도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. 아우, 대단하다. 오, 네. 근데 저도 지금 살짝 긴장이 돼요. 아, 그래요? 살짝 그래요? 떨리고. 아, 진짜? 아, 강남에서 네. 통영까지 네. 내 자차를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그러니까요.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. 몇 시간을 이렇게 오시느냐고. 어제 꽃을 가져오셨잖아요. 네. 보라를 주셨잖아요. 네. 너무 잘 준 것 같아. 아이유 생각하면. 아이유요? 네. 아이유 앨범 자켓이나 이런 거 보거나 음악을 들어도 아, 팔레트 이런 거 들어도 아, 네, 맞아요. 항상 연보랏빛을 깔아요. 그 색이 잘 어울리는 분이 아주 가끔 있어요. 현실을 같이 사는데 네. 뭔가 자기만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거에 약간 취해 있는 느낌. 제가요? 네,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. 그냥 한 번 웃을 때도 그냥 그 순간에 그 느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게 만화 캐릭터 같았어요. 만화 캐릭터? 네, 이 정도? 아, 오케이. 네. 주현 씨가 반응이 약간 오늘은 좀 미지근하네요. 그럼 원래 처음에 어제 첫인상 보셨을 때는 네. 어떤 분이 가장 좀 윤상님한테는 좀 가까운 스타일이셨나요? 아마 제 지인들이 네. 생각했을 때는 그 윤 씨? 네, 그분이지 않을까 다들 예상하셨을 텐데 네. 그렇지만 저는 지금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. 역시 가끔 그게 딱 신호가 와요. 마음에서 시그널이 뭐지? 직감이나 그런 게 좀 있는 편이어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역시 직감, 동물적 직감이라. 동물적 직감이셨어요? 수컷의 특유의 직감으로 내가 끝내버렸어요. 뭔가 계속 오더라고. 그랬어요? 아 근데 주현 씨가 강록 씨랑 데이트할 때랑 그 차 안에서 있는 그 몸의 방향이 완전 달라. 주현 강록 씨랑 원래... 있을 때는 이렇게 있었잖아. 그래, 서로 바라봐줬는데 완전히 그냥 앞만 보네. 그때는 안전벨트 뚫고 나오는 줄 알았어. 그리고 코 지금 콧소리가 아예 없어. 본인이 본연의 목소리가 지금 나왔어. 아 맞네. 처음 들어와 지금. 즐거운 상상 채널 S.